안녕하세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가지로 그 고깎기에 딱 갔는데요. 어떤 문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인걸 특감 반장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팩 잡아 채 가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똑똑히 기억한다. 백원우가 좋다.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좀 핵심일 텐데요. 이 주목할 만한 보도들이 오늘부터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장해찬 평론가님. 오늘 뭐 동아일보 일면에도 나왔고 어제부터 계속 쏟아진 보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첩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이 민정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수사하는, 감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이 첩보를 만들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줬느냐 이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 청와대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하명을 내려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첩보를 만들어라 지시를 했다면 이건 명백한 하명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예. 우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말에 의하면 해당 첩보를 최초로 민정수석실 내부에 공유한 사람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첩보의 경로에 대해서 백 전 비서관이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10여 차례 정도 압수수색 전후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반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첩 이후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 박 비서관의 말처럼 10차례 가까이 계속 보고가 됐다면 청와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챙겨보면서 경찰을 어느 정도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진실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만약 사실이다. 박영철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을 움직여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선거 개입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느냐에 따라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뿐만 아니라 당시의 민정수석실 나아가서는 지방선거 시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체가 어쩌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커져만 가는 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인물, 당연히 이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올 곳이 진짜 청렴한 대한민국, 뭐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름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세부 정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저희가 사파로 재구성한 화면을 보실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2주 전에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의 내사 비슷한 걸 청와대 인근 카페에서 받았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네요. 결국 그 저희가 전주제에서 짚어봤다. 네. 유재수 감찰부마권 조전 당시 수석이 덮으라고 했다. 중단시켰다. 네. 네. 그리고 당시에 조 전 장관 여러 군데서 전화 많이 받았다. 네. 를 포함해서 네. 이 첩보문건 백원우 민정수석을 받았다는 것도 다 이날 2주 전에 다 여기서 나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박형철 부서관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도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박형철 부서관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굳이 뭐 예를 들면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청와대라든지 뭐 여당 국회의원들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 뭐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 진보 정부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서 본인이 윗선이나 그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하는 경우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뭔가를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들끼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박경철 반부패비서관 늘공이, 아, 어공입니다. 늘공이 아니고. 뭐 캠프 출신도 아니고, 신문 핵심도 아니고, 그냥 어공이에요. 근데 굳이 그런 반부패, 거기다 검사 출신인 반부패비서관이 했던 저 박경철 반 전 비서관이 굳이 검찰 수사에서 조국 전 수석하고, 그 다음에 백원우 전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 동부지검에 있는 저 수사에서, 중앙지검이요, 중앙지검, 동부지검 다 하나씩 걸려 있죠. 황 예. 울산권은 중앙, 그 다음에 유세수권은 동부입니다. 거기서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 될 텐데, 저 사람의 입에 따라서 수사의 향방이 아마 크게 바뀔 겁니다. 그렇죠. 핵심 증인이 될 것 같은데, 조승 부장, 저하고 화면 같이 네. 보실게요. 박형철 비서관은 오늘 보도에 따르면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오늘 오전에 본인 관련 보도가 쏟아지니까 긴급히 입장을 냈거든요.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 통상적인 업무대로 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많이 다른데요? 우선 상식적으로요. 지시를 한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요. 워낙 많은 지시를 할 테니까. 그런데 지시를 받은 사람은 똑똑히 기억을 해요. 가령 제가 어떤 취재와 관련해서 우리 김종석 기자한테 지시를 하면 김종석 기자는 그거를 기억을 하죠. 저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시를 많이 하니까. 예. 예, 상식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백원우 비서관이 오늘도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내냐면 청와대에서는 정말 많은 첩보가 쌓인다. 그리고 그 첩보를 해당 기관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울산 사건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 통상적인 어떤 일처리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 어디에서 문건, 첩보가 생성됐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게시판에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민원 비서관이라는 비서관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쌓이죠. 그런데 어떤 그 외의 정보를 가감하거나 또는 따로 만들거나 해서 내려보내지 않아요. 바로 그 접수된 민원을 공문서 형태로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접수됐다고 바로 내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황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해서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으로 이첩을 했다고까지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고민정 대변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청와대에는 첩보가 쌓이는데 이것을 기관에 이첩한다. 그래서 저는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들으면서 그렇다면은 유재수 씨 건은 어떻게 방어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장해철 평론가. 저는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압수수색하고 수사했던 것이 다름 아니라 김기현 전 시장의 공천 당일날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공천 당일날 시청을 압수수색할 수 있냐면서 끊임없이 이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해당 사안의 중요성이나 정치적 화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불과 1년이 지난 일인데 기억이 안 난다? 이 부분 누가 믿을까 의문스럽고 반대편에 있던 후보, 지금 이제 울산시장이 된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형동생하는 사이이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라는 말을 사석에서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출신의 민정비서관이 내가 기억이 안 나고 나머지 다른 사안들과 똑같이 N분의 1로 평범한 기계적인 이첩 사건이다라고 말을 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표합니다. 조승부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네. 할게요. 검찰이 이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가 보니까 이 제보를 받아서 단순히 이 첩보를 이첩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 자체에서 이 첩보를 직접 생산했다는 게 그럼 기계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거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제일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리지만 예.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첩보가 어디에서 생성됐는가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으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정보가 생성됐고 그것을 내려보냈다면 이건 하명사건이에요. 군사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선거 개입 사건이에요. 청와대 차원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예. 민정비서관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그리고 민심 동향 파기예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울산시장이라는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정보를 뭐 동향 파악을 했다? 그건 민간인 사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감찰의 의무가 없어요. 고위공직자 중앙부처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심각해지는 거죠. 청와대에서 나서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봐도 이거는 무방한 사건이에요. 사찰이라고 봐도 된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보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생성됐다면 이거는 청와대 하명 사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이고 두 번째는 민간인 사찰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두 번째 또 다른 기억 저하고 한 명 같이 보실게요. 똑똑히 기억했다는 거 말고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중간중간 이 수사권에 대해서 경찰 수사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후속 조치를 받은 바가 없다고 했어요. 만약에 박형철 비서관의 주장이 맞다면 이거 사실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지휘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하나 뭐냐면 정무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선거가 어려운 상황이 제법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왜 저렇게 개입할까?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송초로 지금 울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매약한 관계에 있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로 불똥이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전 정부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 뭐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청와대 업무 처리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백원우 전 민정수석 말에 의하면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 처리다. 업무 분장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왜 이렇게 해명해 주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뭐 여기 무슨 뭐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 처리다? 이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렇더라도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무로 물어보지 않았다? 아, 예를 들면 청와대 라인으로 왔다고 얘기한다면 저도 이게 왜 온 겁니까? 당신 입첩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까? 하나도 안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울산지검에서 결정되는 거 뭐냐 무혐의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90페이지 이상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 사건의 앞뒤를 보게 되면 뭐가 맞아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어떤 의도인 건지 전 이거 갖다 진짜 그야말로 이게 권력형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도 좀 의심을 갈 정도로 아주 너무나 그 구멍들이 허점이 많은 과정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 상황을 압수수색 포함해서 그렇죠. 네. 뭐 10여 차례 직접 보고 받았다면 이거 진짜 수사 지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어 선호자의 하명 수사, 수사지,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조수진 부장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적보가 생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예.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첩보를 전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고민정 대변인, 백원우 비서관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첩보를 전달하고 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쇼 하고 여기서 끝났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앞서 엇갈린 진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은 뭐냐면 압수수색 계획도 미리 보고받았다. 더군다나 첩보 전달에는 경찰에서 수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이 얘기 뭐죠? 민정수석실에서 챙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가 아니라 거의 실제적인 수사지휘, 하명수사로 볼 수 있는 거죠. 박형철 비서관 말이 맞다면. 그런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첩보만 전달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결국 경찰청에서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간 그 문건들을 공개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공개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겠죠. 전혀 박형철 전 비서관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첩보 이관 이후에 그 팔로우업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이제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검찰발 소식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일단 언론 보도니까 100% 맞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예. 소개를 해드리면 압수수색 계획 사전에 보고했다. 청와대에서 왜 이렇게 조치가 느리냐고 다그치기까지 했다. 청와대와 저 경찰 간에 여러 가지 문건이 오고 간 정황들이 있다. 그것도 문건도 상당히 두껍고 양이 예. 많다.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의 주변들을 이잡듯이 뒤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내용들까지 최초 첩보에 보고됐다. 이게 언론 보도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맞다고 하면 그러면 박형철 전 비서관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 말 중에서 누구 말이 맞는 거겠어요? 자, 그러면 네. 조수진 부장, 참,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근데 백원우 비서관은 오늘 입장문 내면서 이런 사실, 당연히 뭐 통상 업무니까
조 전 장관 당시 수석에 보고 안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보고 안 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상급자에게 그런 걸 보고를 안 했다. 그게 과연 정상적인 민정수석실이겠습니까?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은요. 현직 비서관이에요. 전직이 아니에요. 아직도 반부패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 이런 개통보고라든지 아니면은 허위사실 지금 언론에다가 또 확인도 해주고 또 검찰에 가서 진술한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마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뭐 거짓이라든지 그런 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종합하면요. 예. 우선 해당 울산시장에 대한 문건은 청와대에서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청와대에서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와대에서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등 주요 상황을 경찰이 청와대에 직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공문을 검찰이 확보했다. 여기까지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뭐 이번 증언을 마치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박형철 비서관과 함께 이번 청와대 하명수사 핵심으로 떠오른 인물 단연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전 민정비서관이죠. 그가 어떤 인물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원우는 참 멋진 친구입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성실하고요. 재선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 그 초심을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떤 정신, 가치 이런 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비서관의 이력은 조금 독특하긴 한데 장해철 평론가님, 청와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다고 백원우 비서관을 평가해야 됩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앞서도 언급했던 이호철 전 수석 등과 함께 같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도 지금 새롭게 등장한 친문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에게 가장 내리에 남은 장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리를 질렀던 장면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기도 하는 등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친노 친문 진영으로부터 꾸준히 오랫동안 폭넓은 신뢰를 받아온 것 같고요. 민정수석실에 이번에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결국 조국 전 수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실을 움직이는 실세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집권 초부터 파다하게 정치권에서는 뭐 퍼져왔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국회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 출신으로 바로 민정수석이 된 조국 전 수석이 굵직한 작업들, 뭐 검경 개혁이나 검찰 개혁에 매진했다면 실제 민정수석실을 해야 될 인사 검증이나 어떤 사정기관, 수사기관과의 교류 등에 있어서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실무를 다 담당하면서 실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숨은 민정수석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을 정도로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되어서 양정철 원장과 함께 총선 계획을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여권에서의 상당한 실력을 가진 실세라고 평가해야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그런데 네. 지금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지금은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 청와대 하명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이나 뭐 발표는 없는 겁니까? 지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백원우 의원이라는 독특한 위상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우선 백원우 의원이 정계 입문한 게 1994년입니다. 재정구 의원의 비서관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199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가 되는데 이때 노무현 부총재의 보좌역으로 와요. 소개시켜준 사람이 안희정 씨입니다. 예. 네. 그리고 1998년에 종로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등록한 게 백원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노의 핵심이면서 친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 때만 하더라도 민정비서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인사추천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런데 이 드루킹과 김경수 비서관의 어떤
뭐 총영사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다리를 놔주고 면접을 본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친문 세력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친문과 친노의 핵심이에요. 이런 분 흔치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이렇게 압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더더욱 간단치 않은 이유는 이 바로 송초로 현 시장에 있는 울산시 그리고 이 송초로 현 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송초로 노동원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거의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민주화운동 함께 했었고요. 또 수많은 노동 인권 시국 사건들 또 함께 연루했었습니다.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지은 좀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과거 노무현보다 정말 몇 배 더한 과거 송초로입니다. 오늘 한 보도, 어제 뭐 이제 문 대통령과 송초로 시장, 송초로 시장과 조 전 장관의 인연을 다 설명을 들었었는데 또 하나 나온 게 청문회 준비팀,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팀에 송초로 현 시장의 사위도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끈끈한 관계, 그러면 도대체 하명 수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내용들을 보면 조국 교수가 과거에 송초로 시장에게 지역 감정에 희생된 송초로,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냐면 송초로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소위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지역 감정과 싸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면 전 적어도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그 오얏나무에서 각근을 매지 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했던 것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던 사람이 조국이었고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가서 해야 될 일이 검찰개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검사를 배제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초로라고 하는 그런 막역한 분의 아들, 현직 검사를 소위 청문회 준비단에 합류시켰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송초로 울산시장이 자기 아들에게나 아니면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모든 것들이 자기 원칙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게 되는 거고 원칙의 상실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얘기했던 자기 말에 자기가 발목 잡힌 일이 계속 벌어지는 상태가 전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핵심이 소위 조국 전 민정수석에 있었고 저것부터 2년 6개월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싱크홀은 적어도 제가 그때 민족수석 수석자였다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문제만큼 검찰이 정확히 문제를 밝혀서 저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숨기는 것보다는. 백원우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당시 수석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똑똑히 기억한다. 백원우 당시 비서관에게 받았다.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이 수사를 이끌어 나갈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